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실 때 힙합을 좋아해서 오시는 게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이 채널은 힙합이 좋아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힙합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고 힙합에 대한 프라이드가 막 생기고 있는 지금입니다. 16T, 16BRT, 릴윈, RIC까지 합쳐서 Sunday Hip Hop Cypher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16T 유튜브 계정에 막 올라왔어요. 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프로듀싱은 2PILLS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just 힙합입니다. 힙합을 힙합답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비디오들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런 비디오들을 워낙 좋아합니다. 힙합을 힙합답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단체곡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기대가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Hip Hop Cypher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2PILLS가 미친 프로듀싱을 한 것 같아. 잠깐. 지금 16BRT가 입고 있는 티셔츠 Dirty Coins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알아요, 이거. 베트남에서 유명한 브랜드죠. 저는 베트남의 슈프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브랜드를. 이게 제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이 Dirty Coins 옷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이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 특히 저는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바시티 자켓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You see? Okay. Uh-huh. 잠깐만, RIC라고? 아 맞아, 작년에 랩비엣에도 되게 하드코어한 래핑을 들려줬던 RIC였죠. 아 지금 생각이 났어. 오랜만이다. 오. 아 바이브 되게 좋다. 그리고 저 샵이, 셀렉샵이 스트릿 패션 클로징을 파는 샵들인가봐요. 매장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 오케이. 좋다. 아 지금 제가 며칠째 릴윈의 영상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릴윈이 있습니다. 오우, 허슬해요 진짜. 벌써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좋아요. 아하. 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와. 16T와 릴윈의 조합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16T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오! 옆에 신발 보세요. 프라그먼트 조런 3부터 해가지고 16T는 휴먼 메이드 티셔츠 입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옷들이야. 오. 좋다. 뮤직비디오 분위기 자체가 그냥 다 힙합이에요. 뭐 에어조던부터 해서 뭐 스트릿 패션 클로징, 뭐 래퍼들의 어떤 랩을 뱉는 바이브, 뭐 이런 거 다 그냥 힙합이야. 아 너무 좋은데? 좋다. 두 명의 콤비네이션. 아 너무 좋은데?
비트 자체가 되게 좀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요. 왜 2000년대 중후반에 약간 나이트클럽에서 유행하던 힙합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막 셀렉샵을 배경으로 막 이렇게 사이퍼 영상 막 찍고 랩하고 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난 이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보니까 사이퍼 영상을 오랜만에 보네. 후드 사이퍼 이후로 되게 신나는 비디오인 것 같아. 예스 sir, 잘 봤습니다. 그냥 뮤직비디오나 래퍼들의 움직임 자체가 다 하나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세련됐어. 그냥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힙합이에요. 좋습니다. 저는 힙합을 음악적으로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고 시각적으로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래퍼들의 랩만 이렇게 저는 단지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고 이런 바이브를 풍기고 있어라는 거는 아웃핏에서도 드러나요. 저는 래퍼들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그 자주 보이는 옷이 뭐 더리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스트릿 패션의 어떤 정체성? 네,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약간의 좀 깨알같은 반가움이라고 한다면 16T와 릴 위니 오랜만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멋있었고 16T와 16BRT가 이렇게 주고받는 컨비네이션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 벌스에 나왔던 RIC 같은 경우도 그 하드한 래핑 있잖아요. 막 그 하드한 복장에서 나오는 그 그리즐리한 그 뭔지 아시죠? 되게 멋있었어. 16T 유튜브에 이렇게 비디오들 올라오는 거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아 이거 힙합이다 그래 힙합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비디오들을 많이 올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복장이나 이런 랩의 바이브 하나하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힙합 음악을 오래 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즐거워요. 그냥 이거 비디오를 보는 것 자체가 그냥 파티에 온 것 같고 놀이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니까 좋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비디오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